2018년도 10월 15일 오후 한 7시쯤 됐습니다. 밤하늘입니다. 그 오늘 상현달은 볼만한데요. 그래도 서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스모그 때문에 아주 잘 보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. 그리고 지금 지평선 쪽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조금 잘안 보일 거고요. 지금도 보시면은 조금씩 그 달이 이동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, 이거는 지구가 지금 현재 자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살짝 조정을 해서 다시 조금 안쪽으로 맞춰 놓겠습니다. 오늘은 그나마 좀 볼만하지만은 별을 볼 때는 더 까다롭습니다. 지금 하늘에는 거의 별이 안 보이고 있고요.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달만 거의 보이는 상황이라 서울에서 이렇게 특히 겨울철에는 행성도 거의 안 보이기 때문에 화성 하나 떠 있네요. 안 보이기 때문에 행성 관측이나 이런 부분들로는 좀 좋지 않은 계절이라고 볼수 있습니다. 물론 겨울철 별자리 중에 볼만한 게좀 있긴 있습니다. 달 얘기 잠깐 더 드리고요. 또 흘러갔습니다. 또 조정해서 조금 안쪽으로 다시 맞춥니다. 지금 보시면은 경계선 쪽으로 우리 보통 분화구라고도 얘기하시는데, 분화구가 아니라 이제 뭐 공통된 용어로는 이제 크레이터라고 합니다. 운석의 충돌에서 생긴 어떤 그 자국인데, 경계선 쪽으로 이렇게 잘 보이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이게 보름달일 때는 잘안 보이기 때문에, 보름달은 뭐 별로 볼게 없다. 뭐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합니다. 지금도 조금씩 그 흘러가고 있습니다. 제가 말씀 많이 드리는 것보다 오히려, 아이고, 또 내려갔나요? 많이 드리는 것보다 그냥 음악 틀어놓고 감상하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. 또 돌립니다. 지금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핸드폰으로 찍고 있는 거고요. 지금 망원경은 4인치 굴절 망원경이라고 해서 구경, 그러니까 렌즈의 지름이 약 10cm 정도 되는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일반 카메라로도 촬영이 가능한데, 핸드폰으로 이렇게 직접 보여드리는 게 훨씬 더 생동감 있는 것 같아서 이걸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. 동영상을 좀 끊고 제가 배율을 좀 높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. 조금 이따가는요. 지금 달 전체를 이렇게 보는 것도 좋지만, 경계선 쪽을 한번 전체적으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아니면 좀 확대를 해볼까요? 자, 확대를 하니까, 핸드폰이니까 확대가 되죠. 자, 확대를 했습니다. 자, 확대를 하니까 지금 보시면 뭐가 달 표면에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시죠? 이게 옅은 구름 같습니다. 그다음에 크레이터가 경계선 쪽으로 잘 보이고 있고요. 그 경계선 쪽으로 잘 보이는 이유는 빛이 이렇게 그 비스듬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그림자가 져서 이쪽이 더잘 보이게 되는 겁니다. 그러니까 말하자면 돌을 위에서 직접 바로 그 빛이 비추게 되면 그림자가 없으니까 돌이 있는지 없는지 잘안 보이게 되죠.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노출에. 지금 확대를 하니까 조금 더 달이 빨리 흘러가는 것처럼 보입니다. 이거는 제가 망원경을 돌리고 있는 게 아니라
지구가 현재 자전하고 있기 때문에 달이 옆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. 다음 시간에도 달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그 경계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커지는 것도 보실 수 있고 하니까요. 그걸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다음 시간에는 뭐 다른 얘기들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기본적인 상황으로 말씀을 드리고요.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좋은 밤 되세요.